굉장히 날카로워지더라고요. 스마트폰을 습득하는 곳은 택시 등 대중교통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 그 많은 스마트폰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러게요. 여기 지금 뭐 지나가면서 뭐 택시비 문두드리면서 뭐 주는 사람 좀 보세요. 갔잖아요. 어디 있어요? 여기 갔지. 혹시 피해 있나요? 네. 여기 와, 이거 브로커 숨기고. 지나는 자리마다 눈에 띄는 이것은 바로 명함. 최고가, 현금 즉시 지급 등 직접적인 글귀로 현혹해 스마트폰을 사들이고 있는 것. 게다가 이렇게 핸드폰 키고 핸드폰 택시기사한테 팔으라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길거리에 보면. 대놓고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사고 판다? 그냥 이렇게 키고. 네,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키고 그냥 이러고 흔들고 있어요. 그거를 흔들고 있다고. 쉬워요. 없는 데가 없어, 없는 데가. 강남, 뭐, 건대, 뭐. 아, 여기서만 가도, 강서구청 쪽으로만 가도 있어요. 양화대교 가다 보면 또 한적한 쪽에 서 있어야 되는데. 대체 무슨 말일까? 자주 출몰한다는 장소와 시간대에 맞춰 정체모를 남자를 찾아 나선 제작진. 전화기, 손에 전화기. 그 매서운 날씨에도 같은 자리를 떠나지 않는 한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네요. 게다가 빈 택시만 보이면 요란하게 번쩍이는 불빛까지. 혹시 그가 택시기사들이 말한 현장 수거책은 아닐까? 의심스러운 상황의 연속, 만나 봐야 했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친구 기다리니까, 친구 기다리고 있어요? 핸드폰 꺼내 하고 있어요. 친구 기다리고 있어요? 친구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아니, 제가 친한 분도 있는데, 친구 기다리고 있어요? 주황색 입은 남자도 있지 않았어요? 그분, 그게 전데요? 응? 본인 확인 완료. 3시간 전 지나가는 택시기사에게 현장 수거책으로 의심되는 남자와의 접선을 부탁했던 제작진. 그 네. 뒤를 밟으며 관찰을 계속했었는데 별 의심 없이 조수석에 오르는 남자. 제작진에게 친구를 기다린다던 바로 그 남자입니다. 확실한 증거에 핑계를 대는 현장 수거책. 더욱 문제는 스마트폰 불법 매매 시장이 커지다 보니 조직을 나눠 지능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지난 7일 검거한 이들 또한 마찬가지. 장물인 줄 알면서도 약 1,000대의 스마트폰 약 10억 원 상당을 중국 등으로 밀반출한 사건입니다. 명함을 건네는 장면도 나옵니다. 명함. 스마트폰 분실 후 5일이면 중국으로 밀반출되다 보니 이런 조직적인 움직임은 수사상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별미가 잡혀 현행범으로 체포된 장물업자만도 7명. 밀반출 방법은 보따리상이나 국제 화물 특송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일명 X라는 중국 수집생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수사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현장 수거자와 5분만 연락이 안 돼도 종적을 감추는 중간 수집책이 차단되지 않는 한 불법 스마트폰 매매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최악의 전망. 제작진도 분실폰 판매를 가장에 나서봤습니다. 친구가 획득한 애인데 그런 것도 처분이 가능해요? 아니, 이런 애는 가져가 하잖아요. 그럼 같은 경우는 얼마나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못 받아요. 받아봤자 많이 받으면 22억, 작게 받으면 15억. 인터넷상에 스마트폰 불법 매매를 버젓이 올린 업자와도 만나봤는데 뭐거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스마트폰 파손 여부만 확인한 업자. 그리고 미리 준비한 현금을 건네는데 더 이상 두고 볼 수만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핸드폰을 팔려고 온 게 아니라 KBS 행생점을 좀 제작했어요. 네, 엄청 고생시키네요. 찍지 마시라고. 찍지 마시라고. 나 어떻게 있나? 쉽게 만날 수 있고 즉시 현금으로